별로 만족스러울 수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의 니온쇼는 뭘까요? 첫 번째 니온쇼, 오크노마츠 다이긴조 사쿠라라벨입니다. 3년 연속 전미 니온쇼 환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술이죠. 두 번째 니온쇼, 에치고 자쿠라 다이긴조입니다. 와인잔으로 맛있는 사케 어드 금상 단골주라는데요. 가격도 스펙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지 프로 금상러 맛 기대해봅니다. 손뼉 한번 쳐주세요. 크게. 네. 손뼉 손뼉. 박수 박수. 각자 한 잔씩 마신 다음 맛 비교해볼게요. 먼저 오크노마츠. 얘가 좀 더 도수가 있는 느낌이다. 좀 더 수레가 깝다고 해야 되나? 얘가 향이 더 부드러웠던 걸 기억하는데 맛도 얘가 좀 더 부드럽고 향은 예쁜 이거 향이 너무 세가지고 저는 조금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.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괜찮을 것 같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안주! 아, 안주! 안주 감사합니다. 저 안주스러운 술 너무 좋아합니다. 다음 에치고 자쿠라. 맨 처음에는 약간 씁쓸한 풍미가 올라오다가 뒤에 단맛이 마무리되면서 그레초를 맡았을 때 수사바 향미가 푹 올라와요. 과일주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가 좀 과일향이 확실히 더 센 것 같고 이게 좀 더 나중에 오네요. 약간 쓴맛보다 상큼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제로같이 약간 입문자들이 좀 도전하기 좋을 것 같은 술이 최종평. 이거는 조금 센서 남자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좀 더 부드러운 이게 저 타입입니다. 저 이게 더 맛있습니다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또 뭔가 향이 좀 더 산뜻해서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센서 더 좋아요. 맛있어요. 좀 더 가볍게 마시기엔 이거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술이 좀 약하신 분은 저는 이거 좀 더 괜찮아요. 그리고 맛있네요. 이건 별로. 감사합니다. 에치고 자쿠라보다 오크노마츠가 더 세게 느껴지나 보다. 끝!